시민이 수령 200년의 수억 원대 배롱나무를 신안군에 기증했습니다. 누구든지 감상하게 하고 싶다며 대기업에서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도 뿌리쳤습니다. 광주시가 최근 발표한 맛집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없는 평가에다 지난해 선정돼 재신청한 음식점 가운데 60%가 탈락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여수산단에도 1조 2천억 원이 투입돼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증설 등이 추진됩니다. 노후된 여수산단의 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200년 된 배롱나무 두 그루를 자치단체에 기증했습니다. 대형 놀이동산에서 고가에 구입하겠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감상할 수 있는 길을 택한 건데요. 김혜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끝없이 펼쳐진 다도해가 내려다보이는 신안군 송공산 남쪽 기슭. 천여점의 명품 분재가 모여있는 공원에 배롱나무 두 그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구불구불하다가도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가지는 하늘을 품에 안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는 하나의 뿌리에서 다섯 개의 가지가 자라 나왔는데요. 이럴 경우 보통 가지의 굵기가 제각각이지만 이렇게 균등한 경우는 매우 희귀합니다. 어느 한 간이 새하각이나 굵기가 너무 지나치게 굵지도 않고 아주 고른 초영미가 아주 뚜렷한 나무라고 볼 수가. 수령 200년, 시가 4억 원의 이 나무들은 지난해 12월 익명의 시민이 전남 신안군에 기증했습니다. 저기 경기도 모체에 있는 놀이공산에서 큰 금액의 돈을 준다고 했어도 그걸 포기하시고 저희한테 그냥 기증을. 자신의 가족들과 더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나무를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보는 바우바우 나무처럼 너무 멋있고요. 내년 봄이 오면 천상의 세계가 보일 것 같아요. 높이 8m, 폭 9m에 이르는 이 나무를 옮겨오기 위해 100톤 크레인이 동원되기까지 했습니다. 부귀를 뜻하는 배롱나무의 꽃말처럼 익명의 기증자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부유하게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국내 여행객들에게 유용한 정보 가운데 하나가 자치단체의 맛집 소개인데요. 광주시에서 2년 전 맛집으로 선정됐던 음식점 수십 곳이 이번 평가에선 탈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한정식집입니다. 두 해 전 광주광역시로부터 맛집 증서와 지정패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맛집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맛집이었지만 올해 탈락한 광주의 음식점은 30곳. 전체의 절반 가까이가 이번 평가에선 순위에서 밀려 맛집 목록에 들지 못한 겁니다. 맛집에서 탈락한 음식점 업주들은 평가 방식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식당에 찾아온 평가위원도 단 두 명이었던 데다 평가를 받은 음식도 주력 메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 두 분이 오셔서 음식을 시식하고 주 메뉴가 아닌 최저가 메뉴 드시고 음식을 평가한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평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심사위원 22명 가운데 전문가는 11명에 불과했지만 대신 직장인 등 일반인에게도 평가 기회를 줬다는 겁니다. 또 평가 대상 음식점이 많아서 배정된 심사위원도 2명에서 4명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번 맛집은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던 광주의 맛집들이 상당 부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맛집들이 추가로 선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걸고 운영하는 맛집제도. 평가 방식과 결과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노후산단인 여수산단에 앞으로 5년 동안 구제원대의 대규모 투자가 이뤄집니다. 행정당국도 폐수처리시설 증설 등 산단 투자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곽선정 기자입니다. GS칼텍스 여수 제2공장 인근에 생산공장 증설공사가 한창입니다.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내년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석유화학의 기초 원료인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생산하는 올레핀 공장을 새로 짓는 중입니다. 인근 LG화학도 3조 원을 투자해 올레핀 생산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데 필수 조건인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 발표에서 민간 투자를 강조하며 여수 석유화학공장 가동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빠른 시일 내 증설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고 관련 예산도 반영된 상태로 하루 폐수처리 용량이 현재 13.5만 제곱미터보다 3만 제곱미터 늘어나게 되면 다른 공장들의 신설과 증설도 순조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에 필요한 공업용수도 하루 60만 톤에서 70만 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공업용수 공급시설의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4월 착공할 예정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두 16개 기업이 9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산단 투자가 활기를 띠면서 여수시도 행정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앞으로 3년 동안 공사가 집중되면서 건설 근로자만 1만 5천여 명이 여수를 찾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합니다. 기업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로 다 이렇게 저희들이 수렴해서 지금 교통대책과 또 폐수시설, 공업용수 전반적인 사항들을 지금 이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후 산단인 여수 산단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변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곽선정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강진군 선전면 이장단에서 100만 원, 성전 초등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이 52만 9천 원, 원기마을 주민들이 41만 원, 원기 경로당, 도림마을 조종현 씨가 각각 5만 원, 강진읍 수성당, 생활개선회, 강진 렌터카 김진영 씨, 대건중기 안진성 씨, 새마을 부녀회에서 각각 20만 원, 봉덕마을 주민들이 17만 원, 신앙마을 주민들이 16만 원, 발산마을, 묵리 남자 경로당과 강진 행정동의회에서 각각 10만 원, 무안군 몽탄면 참외마을 주민들이 20만 원, 약실, 총지마을 주민들이 각각 15만 원, 용매마을 주민들이 13만 원, 사동마을 주민들이 10만 원, 진도군 군내면 망금리 김인자 씨, 죽전리 박재룡 씨, 연산리 김두재 씨, 정거리 양성기 씨, 용장리 김영희 씨가 각각 5만 원, 둔전리 하남순 씨, 이원식 씨, 월가리 정명순 씨, 내동산리 조규진 씨, 연산리 이창용 씨가 각각 5만 원, 금성리 한영록 씨, 망금리 정희성 씨, 죽전리 박복환 씨, 녹진리 유복순 씨, 연산리 김종석 씨가 각각 5만 원, 장원리 박종병 씨, 금곤리 서평순 씨, 망금리 최양복 씨, 녹진리 박문순 씨, 신길이 김정옥 씨가 각각 5만 원, 진도 선진농협 손승우 씨, 곽형배 씨, 주수미 씨, 진도읍 동해리 양인섭 씨, 김지식 씨가 각각 5만 원, 진도읍 행정사 이양래 씨, 군내 북초등학교 이권재 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진도군 협의회 박인환 씨, 진도군 새마을회 박성수 씨, 진도군 새마을 부녀회 추영금 씨가 각각 5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동한 인구의 절반 이상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이 혁신도시 유입가구 특성을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8년까지 광주 전남 혁신도시로 이동한 인구 2만 7,700여 명 가운데 1인 가구가 54.7%에 달했고 2명이나 3명이 함께 이동한 경우는 14%에 그쳤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6.5%로 가장 많았고 이동 사유는 직업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남도 한바퀴 겨울 상품이 오는 13일부터 3월 1일까지 정식 운영됩니다. 지난해 1월 처음 시범 운행했던 남도 한바퀴 겨울 상품은 올해에는 칠산대교 여행과 진도 솔비치 해안길 그리고 신안 천사의 섬 여행 등 남도 해안길을 중심으로 한 9개 코스로 꾸려졌습니다. 또 이 가운데 4개 코스는 수도권과 다른 시도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TX와 연계한 결합 상품으로 출시했습니다.
겨울 별미인 특산품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때맞춰 본격적으로 수확돼 출하되고 있습니다. 만감류에 속하는 레디향과 부지향은 지난 7일부터 완도 일대에서 첫 수확돼 출하되기 시작했고 천혜향은 다음 주 출하될 예정입니다. 완도가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는 매생이도 떡국 소비가 많은 설 연휴를 앞두고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개통한 신안 천사대교 인근에 테마형 복합관광단지인 천사예술랜드 조성이 추진됩니다. 신안군은 신안군 암태도 신성리 일원에 숙박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갖춘 예술랜드 조성을 위해 주식회사 여수예술랜드와 총 376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술랜드에는 대관람차와 모노레일,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은 물론 200실 규모의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입니다. 신안군이 올해부터 화장 장려금을 40만 5천 원으로 증액 지원합니다. 신안군은 화장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예산 1억 3천만 원을 확보해 20만 원이던 지원금을 2배 이상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신안군에 1년 이상 주민 등록이 되어 있었으며 사망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군민입니다. 전라남도가 최대 규모의 국제 우호 교류단을 구성해 중국을 방문합니다. 전라남도는 김영록 지사를 포함한 민관 교류단 130여 명을 꾸려 오는 5월 중국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